OST 녹음 또 하나 하러 왔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My heart goes beat up and feels like I'm stuck with you. 그때처럼 다시 또 My heart goes out to you. I feel the same as you. 모든 게 전해져와 그날처럼. 오. 아이고 감사합니다. 모든 게 전 이런 식으로 가성을 뺄까요? 모든 게 할 때 이제 모든 게 전해져와. 지금은 약간 목에 걸어서 그냥 모든 게 전해 이러는데 이제 가성을 아예 지금 소리는 괜찮으세요? 네. 네네 한번 해볼까요? You give me love without even knowing. You give me, you give me, you gave me, you gave me. You give me love without even knowing. My heart goes beat up and feels like I'm stuck with you. 그때처럼 다시 또 My heart goes out to you. I feel the same as you. 모든 게 전해져와. I can heal you. Wherever you are, 내겐 들려와. My heart goes out to you.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My heart goes out to you. I feel the same as you. 모든 게 전해져와. I can hear you. My heart goes out to you. I feel the same as you. 모든 게 전 I can hear you. Wherever you are, 내겐 들려와. Can be with you every moment. 어디에 있든. My heart goes beat up and feels like I'm stuck with you.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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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 hear you. 아니야, 승관아. 다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I can hear you. Wherever you are, can be with you. Every moment, 어디에 있든. 그쵸. 해보겠습니다. 해줘와. Feel the same as you. 모든 게 전해줘와. 그날처럼. 캐럿들, 아마 이 공간이면 캐럿들이 무척 좋아해 주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OST 녹음 현장입니다. 제가 이제 고 그리고 이유 여전히 아름다운지에 이어서 이제 오랜만에 OST를 불러드려요. 그래서 작년 8월쯤에 여전히 아름다운지 됐으니까 거의 10개월 만에 OST를 불러드리게 됐는데요. 드라마 링크 먹고 사랑하라 죽이게
라는 드라마에 네, OST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어제 이렇게 자기 전에 이렇게 연습하려고 이제 써서 했는데 오늘 녹음을 끝냈는데 너무 좋아해 주셔서 기분이 좋고 긴장했는데 또 잘 나온 것 같아서 캐럿들이 아마 너무 좋아할 곡이지 않을까. 그보다는 약간 조금 더 몽글몽글하면서 조금은 또 좀 차분한 느낌의 그리고 또 이유보다는 뭐라 해야 되지? 아무튼 그 고와 이유의 뭔가 그 중간점의 노래인 것 같아요. 제 보컬을 좋아해 주시는 캐럿분들이 아주 좋아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캐럿들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노래를 또 들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기쁘고요. 피터팬, 제목 피터팬이에요. 피터팬, 이제 한국 그 번역하면 두근두근 약간 이런 느낌, 심장이 뛰는 소리를 표현한 피터팬. 네,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